폴턴에게 막 가슴속을 다 보이고 막 이러고. 근데 거기에 하이힐을 신었을 때 느낌이랑 거기에 슬리버를 갑자기 신어버렸거나 로퍼를 신는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구두 하나, 그 패션 아이템 자체가 되게 달라요. 느낌을 다르게 해서 거기서 어느 순간 제가 매력을 느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구두 쪽으로, 슈즈 쪽으로 나가겠다. 슈즈 디자인 쪽.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슈즈를 디자인하는 남성 디자이너는 많이 없어요. 대부분 여자고,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유명 디자이너들 보면은 대부분이 대표들이 남자예요. 거의 다. 네, 대부분 또 그런 호모섹슈얼 그런 감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,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고,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남성 디자 남성 여성 그러니까 남자 디자이너인데 여자 구두를 디자인하는 남자, 저같이 남자 디자이너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구두를 디자인하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도 왜 피팅을 보잖아요. 슈즈도 피팅을 봐야 되잖아요. 근데 남자 디자이너들은 피팅을 볼 수가 없어요. 물론 발이 진짜 여자 발처럼 마르고 작고 막 가늘어서 뭐 사이즈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좀 큰 사이즈 같은 건 들어간다거나 막 이럴 수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했을 때는 남자 디자이너, 여자 구두를 지는 남자 디자이너들은 피팅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항상 주변에 뭐 아는 남녀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그 디자인과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부러 촬영 겸 아예 그 피팅 모델들, 다리 모델들을 아예 섭외를 해서 피팅을 봐요. 네. 보통 제가 봤을 때 그 뭐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여유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정은 굉장히 많이 봐요.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이 나오면은 첫 번째 디자인을 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세네 번 정도는 수정을 봐요. 예를 들면 뭐 어디 스트랩이 있는데 신겨봤더니 발목 쪽에 뭐 스트랩이 이제 뭐 피팅 이제 시험으로 걷다 보니까 많이 쓸린다. 그리고 이게 너무 뭐 그래서 복숭아뼈라고 쪼인다. 너무 많이 쓸린다 하면은 뭐 길이를 줄인다든지 없앤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뭐 그래서 직선을 뭐 곡선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잘라내서 두 번째 샘플이 나오고 두 번째 샘플도 또 한번 씻겨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도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. 뭐 보완하는 도중에 가죽이 바뀔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처음에 뭐 파이톤, 레드 파이톤을 싹 발라놨는데 어디 뭐 플랫폼이나 배색이나 스트랩 부분은 뭐 블랙을 좀 넣자 아니면 화이트 넣자 뭐 아니면 블랙에 화이트로 가자 골드를 넣자 그래서 원단이 바뀌 그 가죽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쳐. 예를 들어서 출시를 좀 빨리 해야 된다. 이게 예전보다 뭐 매장에 나가야 되고 뭐 쇼를 나가야 되고 이러다. 그러면은 뭐 화보 촬영 있다 이러면은 그래서 뭐 여유 있으면 다섯 번 뭐 많게는 뭐 다섯 번 정도 뭐 수정을 볼 거를 뭐 한 세 번만 보고 뭐 한 세 번 보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정말 급할 때는 뭐 한 두 번 하고 끝날 때도 있어요. 특히 슈즈 같은 경우는 참 짜증나는 게 의류는 이래서 소치가 있어요. 위에 탑이 있어요. 근데 약간 뭐 1cm까지는 아니어도 막 뭐 그래도 뭐 1cm가 차이가 났어요. 뭐 해서 넓이가 약간 차이가 났다. 굳이 뭐 붙는 부분 아니고 그래도 입을 수 있어요. 못 입진 않잖아요. 왜 입을 수 있어요. 근데 구두는 발에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0.1mm 차이만 나도 그 발은 벌써 편하다 불편하다 확확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구두가 진짜 힘들어요.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인턴 하다가 이렇게 패션 쪽 분들이나 아니면 뭐 포토그래퍼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물어보면은 구두 쪽 많이들 힘든 걸 알고 있거든요. 그걸 아는 사람들. 그래서 왜 하냐고 뭐 물어보기도 하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좋으니까 당연히 하고 네, 좋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뭐 슈즈가 사실 더 매력이 있어요. 의류보다. 의류는 사실 코디하기 쉬워요. 근데 이제 슈즈 잘못 맞추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초반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. 그래서 구두 같은 경우는 그 매력이 있어요. 힘들긴 해야죠.
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? 복잡한 것보다는 왜 발이라는 게 다 틀려요. 그래서 보면은 여성분들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235라는 발 사이즈가 있잖아요. 235라는 발 사이즈가 있으면은 다 똑같은 235가 아니에요. 다 달라요, 진짜. 그래서 의류는 5, 뭐 한국 사이즈로 55가 나오고 66 있고 77 있고 88 이렇게 나가잖아요. 그러면은 대충 그냥 55 반을 입는 사람도 뭐 디자인이나 패턴에 따라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66이 어떤 건 맞고 뭐 어떤 건 55가 맞아 그냥 사갈 수 있어요. 예, 뭐 특별히 붙지 않는 이상 뭐 핏감이 너무 타이트 이런 건 아니라 웬만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맞춰요. 55 반 사이즈나 그러니까 55란 66 있고 중간에 55 반 사이즈 혹은 6677 사이에 66 반 사이즈가 있게 만드는 데는 거의 없어요. 왜냐면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래서 뭐 드레스 원피스를 뽑아요. 그럼 사이즈가 551, 661, 771을 뺀다고 445566677을 뺀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럼 네 개를 만들어야 되죠. 벌써 제품 생산이. 근데 중간 사이즈가 있으면 44 반, 55반, 66반, 뭐 넘어가면 88 전에 77반까지 하면은 또 네 개죠. 그러면은 한 디자인 갖고 8개 제품을 생산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물량이 많아지고 재고고 부담이 생기는 거고, 왜냐면 그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몰라요. 네. 그래서 반 사이즈는 슈즈도 그렇고, 의류도 그렇고, 뭐 백은 예외고요. 사이즈라는 게 그냥 뭐 소중대 만들고, 대만 만들면 끝나고 이런 거니까. 그래서 보통은 반 사이즈를 안 만들어요. 근데 일부, 국내나 해외나 슈즈 같은 경우도 반 사이즈가 있는 데가 있어요. 235, 40, 45 이렇게 나가잖아요. 근데 235, 35 반, 40, 40 반, 45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. 이제 그거는 뭐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더 정확한, 그러니까 슈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애착이 있으시고 진짜 구두를 진짜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장인 중에 장인 그런 철학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반 사이즈를 감안하고 만들어내세요. 왜 그래야 발이 더 잘 맞거든요. 35에서 저런 분이죠. 35인데 발에 살이 많아요. 네, 그래서 40을 신기엔 근데 조금 커요. 그러면 중간 사이즈가 35 반 사이즈잖아요. 그러면 그래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브랜드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같은 35라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. 보세요. 그냥 일반적으로 딱 아무 발 그 뭐랄까요 그 군더더기 없이 235인 여성분 발이 있어요. 35인데 뭐 엄지 발가락이나 두 번째 발가락 긴 35에 35인데 발등이 높은 35 있어요. 그리고 발이 칼발이라고 해서 되게 간을 얇은 사람도 있어요. 살도 그런 35도 있고요. 또 발에 살이 많은 35도 있고요. 단지증이라고 해서 왜 첫 번째 엄지발가락이 원래 두 번째보다 크잖아요. 더 길, 똑같이 뭐라고 해야 되죠? 더 크잖아요 원래. 근데 두 번째 발가락보다 엄지발가락이 더 짧은 단지증이나 그런 분도 있어요. 근데 그런 35 있는 분도 있고요. 그리고 볼이 넓은 35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좀 발목이 두꺼우신, 물론 발 위쪽이라 상관없지만 굳이 따지면 이제 발목이 두꺼운 분도 있고, 그래서 스트랩 돼 있는 앵클 스트랩 슈즈 같은 것도 사이즈는 맞는데 스트랩 부분이 조여서 못 살 수도 있고요. 또 이 경우만 해도 벌써 9가지거든요. 예,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35 하나만 봐도 벌써 9가지, 40도 똑같을 거예요. 9가지, 뭐 10가지가 기준을 잡다면. 그럼 벌써 35만 해도 몇 개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. 10개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. 최소.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추가된다면 이제 무지외반증 있으신 분들. 좁은 하이, 높고 앞에 포인트 토로 좁아지는 하이를 많이 주셔서 엄지발가락이 사이드로 뼈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. 가지 않으면 뭐 10개도 넘죠. 경우의 수. 그래서 구두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. 그래서 TV에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뭐 나오잖아요. 뭐라고 그러죠? 그 막 여자 막 구두 디자이너 주제로 막 TV에 막 디자이너 실장이 한번 나오고 막 그래서 그런 건 사실 되게 겉포장만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 구두도 유학 갔다 와도 회사 다시 들어가면 밑바닥부터 인턴부터 시작하고 아무리 경력 많아도 자기가 브랜드 차려서 내가 실장 디자이너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다 똑같이 하고 정말 힘들어요. 그러니까 구두가
참 힘들죠. 그리고 의류랑 틀리게 구두 만드시는 그 소위 그냥 통칭을 해서 장인분들이요.